맥몽이를 좀 사올까? 맥몽이? 어제 뭐야? 응? 뭐가 묻은 거야? 닭발. 난 나이가 얘들아. 거야?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너희가 어? 아빠랑 재밌게 놀 수 있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게 뭐라고? 닭발. 그렇지. 닭꼬끼와 발. 발들을 다 잘라 모아갖고 이래 기름에 술술 고추장에 이래 딱 볶아 넣으면 이긴 거. 이긴 거. 아, 그래요. 이긴 거. 뭐라고 하는 언니는? 뭐? 말을 해라. 그게 뭔데? 밥이야. 밥이다. 아까 엄마 진짜 밥이라고 여기 거짓말 하면서 싹 노나. 아빠야 아들아 희한하다 희한해. 세상은요 치킨. 세상은요 치킨. 애들아 오늘 어디 갔는지 알아? 피자카페? 이거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 피자카페! 피자카페 어제 갔잖아. 피자카페 갔어! 그래, 갔는데 또 가고 싶어? 우리 오늘 다른 데 가는데? 뭐? 이 혼자 깠대요! 이 혼자 깠어? 오늘은 매우 바쁜 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주문하고 정리했고 숙소 체크인하고 바리킹 해놓고 주댕이 연다 주댕이 연다. 제가 작년에 갔던 되게 되게 좋았던 기억의 그런 숙소가 있거든요. 또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작년 멤버에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멤버로 갑니다. 호지라는 숙소거든요. 호지. 호지만의 매력에 제가 퐁당 빠져가지고 진짜해요. 이게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한국에서만 대용량으로 200ml가 출시됐대요. 한국에서만 단독으로. 피부 그 스킨케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라로시포제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한국 말고 해외 나가서 막 갑자기 스킨케어 급하게 사야 될 때 그럴 때 중에 하나 그냥 바로 믿고 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라로시포제거든요. 저는 겨울에 눈이랑 입 주변 이런 데가 엄청 땡기던데. 근데 올겨울에는 이 친구 저의 그 민감한 예민해 죽겠는 그런 피부를 진짜 제대로 도와줘가지고 이게 플레임이 시카 플라스트 밤 B5 플러스. 솔직히 너무 길죠? 그냥 우리 그 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냥 시카밤이라고 합시다. 엄청 크죠? 저는 스킨케어 큰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뭔가 마음 놓고 그냥 얼굴에 푹 눌러 짜서 바르면 되잖아요. 이게 그냥 이런 하얀색 크림이고 얼굴에 바르면 딱 달라붙어서 얼굴에 그 피부를 꽉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보니까 이 시카밤 제형이 빠르게 흡수돼서 1시간 만에 피부의 장벽을 2배로 강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크리미한 제형이어가지고 흡수도 잘 되고 막 그러거든요. 오일리하거나 막 답답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되게 깔끔한데 그냥 든든한 느낌. 저는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듬뿍 바르는데 지성이신 분들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거를 조금만 발라 손에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바르시더라고요. 사무실에서는 히터기 들고 집에서는 난방 들고 진짜 엄청 건조하잖아요. 진짜 겨울만 되면은 막 건조함의 끝판왕을 달려가지고 막 몸 같은 데도 엄청 간지럽고 그러거든요. 얘는 이렇게 몸에 발라도 돼가지고 이런 데도 엄청 건조해서 잘 발라줘야 돼. 이렇게 온 가족이 써도 되는 그런 온몸에 발라도 되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진짜 급할 때 그냥 부담 없이 몸에도 발라요. 요요. 지금 되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유 있는 아침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12시 예약했는데
어휴, 감사합니다. 어휴, 조심하세요. 우와. 정식상. 정식 뒤에 앉아있는 아이. 여기는 닭상이고, 요거는 정식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자를 찐 게 이렇게 나오네. 맛있겠다. 강원도의 자랑. 강원도의 자랑. 아, 감자, 강원도의 자랑이요? 그럼요. 아, 그럼요? 강원도가 감자국인지. 아, 근데 이러면서 출중 터서 들었어. 이부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어? 예. 이야. 와우. 앉아. 근데 너가 말고가 열심히 하고. 와우. 해만 불안했지. 맞아, 맞아. 그걸 몰라. 아가야 밥 먹자. 아가야 밥 먹자. 맛있다, 맛있어. 아, 이쪽에 나물이 거의 없다. 이거를. 아가야. 먹는다, 어머나. 여기에, 아니, 앞에 거 있어. 어머나, 옆에다가 다 끼웠네, 이불을. 호떡 귀엽지, 호떡. 호떡! 가자. 핑크색 대문이 너무 귀여워. 아, 여기야? 아니? 우와, 호떡! 호떡이다. 화수 휴일이고 다행이네. 와. 안녕하세요. 네. 와. 저희 열. 잠깐만. 12개예요. 멀리서 오니까. 맞아요.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우리 다 멀리서. 많이 사시나요? 응, 많이 사요. 네. 네. 오늘의 숙소 호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왔는데 너무 좋아서 가지고 두 번째 방문. 지금 저희는 팔각집에 있고 둥근 집, 긴 집, 팔각집. 저 오늘 이 숙소에 가장 되게 최적합한 이 신발 신고 왔는데 어때요? 이게 신고 벗기 편하고 따뜻하고 들어봅시다. 천장이 층고가 되게 높은데 팔각의 형태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야. 여기 여름에 와서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두 명이 잘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두 명이 더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랑 이 느낌이 난 너무 좋았어. 여기 조각 좋네. 어? 아, 이거 팔각이구나. 어. 아, sorry, sorry. 이 키가 다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 귀엽죠? 응. 상현 씨 방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에 처음 들어가. 그때 이렇게 보고 말았는데 처음. 오. 좋은데? 와, 밖에 열리나 보다 이거도. 뭔가 향이 되게 좋지 않아요? 네. 여기 특유의 향이 나는 것 같아. 여기 작은, 이렇게 뒷마당이 이렇게 있어. 귀여워. 아마 여기에서 이제 하고 저기가 샤워실인 것 같아요. 샤워실 두루루. 그쵸? 오, 샤워실 여기 삼각이다. 저는 이게 되게 귀여웠어요. 페이스랑 바디, 그 다음에 샴푸고 이게 린스네, 린스. 귀엽죠, 이렇게. 이거 봐요. 애들 밖에서 놀고 있어. 아, 잠깐만. 여기 호지는 지금 여기가 총 세 채가 있는데 팔각집, 긴진, 둥근집. 작년에는 팔각집이랑 둥근집에만 있었는데 올해는 긴집까지 다 예약해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나 엄마가 걷게 줄게. 이 호지 집이 엄마 파물기야. 여기 엄마 파물기. 여기 엄마 사무실이야? 어. 근데 얘들아 여기 한번 구경해볼래?
이거봐, 여기는 연재 이모랑 수지 이모가 여기서 잔대. 너무 좋다. 여기 약간 중간집이랑 팔집이랑 반반 합친 것 같아. 얘들아, 나가자, 나가자. 나가면 다시 자전거 타. 자. 제가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장을 진짜 많이 봐왔거든요. 고기 같은 건 빼고 여기서 먹기 좋은 정리를 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한 끼 모듬쌈, 초장이랑 간장 버섯. 이거 되게 좋죠. 지금 냉장고문 열어두면 안 되니까 빨리. 그 다음에 제가 깐 은행을 사봤어요. 제가 은행 진짜 좋아하는데 구워먹으면 맛있겠죠. 친환경 된장찌개용 간편채소. 이게 두 팩이 들어있어서 매운 버섯, 안 매운 버섯을 이렇게 두 개 끓이려고. 제 된장도 두 개 사왔는데 그냥 물에다가 풀기만 하면 되는 된장이래요. 그다음 쌈무. 봉신 씨가 쌈무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닭산적 팥꼬치. 이건 제가 한번 먹어보고 후기를 남길게요. 지포는 그냥 저희 집에서 어머님이 챙겨주신 과자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꼬치 어묵파. 이거 진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샀습니다. 아, 제가 김치 한 포기 들고 왔고. 제가 쌈장을 만들어 왔어요. 색깔 좋죠? 미역국도 가져왔어요. 에트나 이브가 혹시 바베큐를 안 먹는다 하면은 이거 밥 말아서 먹여야지. 이거 마켓컬리에서 제가 드립을 진짜 여러 개 사 먹어봤는데 이 드립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딥블루레이크라고 기본이죠. 숙취 해소제로 제일 괜찮은 친구여가지고 이번에 편의점 털이를 해왔습니다. 성인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1인 1병씩 한다 해도 너무 많나? 성인이 한 사람당 두 병은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아, 여기 냉동고가 있네. 얘들아, 똥 다 쌌어? 어, 엄마 닦아줄게. 지금 저는 너무 씻고 싶어가지고 좀 씻고. 에트나 이브가 너무 배고파 지금. 너무 피곤해 지금.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빨리 재우고 저희는 다 같이 바비큐 해 먹는 겁니다. 머리끈 있는 사람. 오늘 외부 자극이 쩔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메이트도 타고 주문진에도 갔다 오고 너무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배우네요. 나도 맥주 한잔 할래. 아니 데킬라 마실까? 맥주 한 잔만 할까? 당연히 시카방 밥 챙겨왔죠. 오늘 바람 많이 맞아가지고. 아우, 추워. 이럴 땐 초기에 피부의 컨디션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캡이 진짜 특이하거든요. 이게 되게 플랫하죠. 무슨 막 여기 딱 잘린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여기가 캡이야. 신선한데 뭔가 좀 귀여워. 좀 귀엽단 말이지? 이 캡이 이렇게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된 이유가 너무 많이 짰네. 남은 거는 바르면 돼, 몸에. 아깝지 않아. 이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디자인한 이유가 이 브랜드가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 줄이려고 디자인한 거예요. 제품력 자체가 좋은 브랜드는 브랜드 철학도 달라. 믿고 사게 만드는 근원. 제가 사실 그 병풀 베이스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기초 라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믿고 사는 그런 기초 제품들의 원료 중에 하나가 병풀인데, 근데 요 시카밤도 당연히 병풀 베이스에 그 마데카 소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병풀이 영어로 센텔라 아시아티카인데 거기서 앞 글자만 따서 시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귀엽노.
제가 병풀 베이스에 입고 사는 그냥 그런 원료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TMI입니다. 제가 시카밤 들고 여행 온 거 처음인데 진짜 든든해요. 몸에도 이렇게 발라도 되니까는 너무 든든해. 그 헤드투토 약간 그런 바디 제품들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써야 되는 거. 그런 거 같은 느낌이랄까? 왜? 어디 가는데? 겨울철 피부 장벽 강화는 라로시퍼제로. 겨울철 피부 장벽 강화는 라로시퍼제로. 춥지 않은겨? 이거 지금 하고 있으면 따뜻하지, 그치? 누나? 미역국은? 다 시키고 있어. 밥은? 밥 데웠어. 오케이. 밖에 너무 깜깜하지 않아? 내가 기침했대. 진짜? 응. 뽀뽀해줘. 고마워.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지금 불 저쪽에. 아빠 보여? 이부터 나갈래. 밥 다 먹고 나가야지. 아빠 이게 있었어? 응. 어머. 나가. 아빠 불 좀 넣고 왔어? 밥 먹어? 밥 먹어야지 너희들 빨리 쉬고 재밌게 또 놀지. 깜빡깜빡. 내가 배웠으니까. 오! 오! 이렇게 손으로 타면은 거품이 생긴대. 봐. 우와, 생긴다. 오, 신기해. 짠! 대박. 맛있네. 이게 행복이지. 오, 저기 다리 있다, 달. 그렇지. 오빠 너 추워. 가까이 가면 이번에 뜨겁다. 이것도 입 던져봐. 설빵을 던져봐. 설빵을 던져봐. 우와. 고추 안 먹다. 뽀뽀할까? 뽀뽀하고 잠깐 입이야? 뽀뽀하고 잠깐 Oh, the darkest of nights could never hide all my love for you. It's a flame that's burning bright, so much brighter every day. 아니야 많아. 근데 그 가리비는 그 주문 제작 해야 돼. 주문 제작. 나중에 그걸 되게 함축적으로 만들어서 만화책으로 만든 게 있어. 난 그거를 화장실 가면 꼭 그걸 들고 들어가. 난 아프로디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그러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아이씨.
이게 차돌 된장이고 요거가 청양초. 물만 넣고 끓여도 맛있다 그래가지고 사봤는데 한번 먹어보자. 생생이 뭐 넣을지 정하고. 오, 진짜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어, 뜨거워. 아까 맛있다. 땡큐. 2일이 좋은 것 같아. 저희 오늘도 집에 와가지고 바하스 먹었어. 왜 이렇게 먹었지? 강원도 여행 사랑입니다. 또 벌레 책? 벌레. 알았어, 알았어. 곤충? 벌레. 다리가 여섯 개요. 곤충책을 잘 몰라. 애들아, 곤충책을 왜 벌레, 벌레 책이라고 그래. 알았어, 자자. 진짜 팔. 이거 읽고 자자. 응? 이거 목하늘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 어, 물칸 떡이. 어떤 거? 떡이. 어떤 게 목하늘소지? 이거 보지. 이거 얘 물칸 떡이야. 하모지. 사마귀 또 이거는 사람지 잠자리 이거는 매미 그렇지 매 이거는 또 매미 또 매미 얘는 이거는 괜찮아 울병벌레 울병벌레 그렇지 애들은 밀가지고 금방 와요 알았어 이거도 뭐 올게 이분은 아까 물 많이 마셨는데? 이분은 목말라. 이분도 목말라? 어, 다 쏠게요. 다 쏠게요. 아, 벌레채 주세요. 어, 알았어. 벌레채 가져가. 가져가. 물 마시고 이제 자는 거야? 어, 그리고 이거 읽고. 아, 그런 거야. 아직 안 읽었어? 응. 아. 나 이거 있다. 애들아가 어. 금방 갔다 아, 이분야, 얘는 누구야, 얘? 얘, 꿀벌. 꽃. 그렇지. 꿀벌이랑 꽃이 같이 있네. 그치? 얘는 누구야? 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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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비야. 이따도 오너다. 알벌. 이따도 오너다. 마미도. 빨리 자자. 이브야. 이따 올 거야? 아니. 지금. 목말라. 아, 목말라. 그래.
목말라. 빨리 마시고 와. 아빠야, 애기들 목마르단다.